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MLCC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5G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더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좀더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성장기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요 자체가 급증할 수 있는 이 MLCC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더 알아보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까지도 한번 미리 선도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어도 낯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은 또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별명이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합니다. 쌀. 그래서 뭐 쌀이라는 것은 일단은 상당히 좀 작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쌀이라는 역할을 하는 이 MLCC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전기적인 부분 자체가 전류를 보관을 해놨다가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전류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요 그림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 스마트폰을 확대했는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그마한 것들이 우리가 이 회로기판을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좀더이 실물을 확대를 해놨는데, 자, 요게 이제 다 MLCC죠,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뭐, 삼성전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적층성 콘덴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얘네들이, 뭐, 500층까지, 쌓을 수 있는, 그런 MLCC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층층이 겹겹이 이렇게 이제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면이. 좀 이따 이제 제조에 대한 과정도 같이 한번 그림으로 보실 건데요. 쌀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작은지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품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약 800에서 1000개 정도. 그리고 LED TV는 한 2000개. 뭐 PC는 12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제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자 부품에 대한 것들 또는 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대신 이제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글로벌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삼성전기가 글로벌에서 1등 기업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 기업들이 상당 부분에 대한 캐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기라든지 국내 기업들이 이런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인자 자리에서 지금 현재 국산화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일본 업체들에 대한 수요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좀 변동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올해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 일단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할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수요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졌을 때좀더 강한 주가적인 움직임도 동반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층층이 쌓는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MLCC 제조 과정을 보시면요, 이런 이제 이응 필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자 필름 위에 이렇게 이제 성형 단계를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죠. 여기 이제 인쇄를 하나씩 해가지고, 요걸 이제 이렇게 이제 적층, 쌓는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삼성전기 500층 가까운 것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요렇게 쌓이는 것이 겹겹이 엄청 얇게, 초소형으로 해서 500층까지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층이 많이 쌓이는 것은 전력을 훨씬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고성능이 될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압착을 해서 절단을 하면 이런 모양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서 봤던 요 그림에서 요것을 한번 벗겨보면 요 안에 겹겹이 이제 쌓인 것들이 이제 보이겠죠. 그 말을 드리는 거고,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이형 필름에 대한 것을 공급한 업체가 우리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공급을 한 업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극에 대한 페이스트를 넣는 것이 어떤 기업이 되는, 이게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대주전자 재료나 이런 코스모 신소재는 거기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한 업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 MLCC를 만들어내는 원재료가 또 뭐 세노텍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런 제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왜 올해는 눈여겨봐야 되느냐를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 몸 때문에 뒤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 그림이 가장 높게 이제 형성된 것이 바로 전기차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고, 그 밑에가 이제 일반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자동차에 MLCC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대신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 테슬라의 모델3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들어가느냐, MLCC가. 약 15,000개가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죠. 앞서 봤던 이제 스마트폰에도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천 개씩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전기차에도 15,000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특히 이 전장 부품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LG전자에서도 전장 부품에 대한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고, 애플에서도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뛰어들면서 자율주행까지도 얘기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MLC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대신에 공급은 부족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2021년은 좀 더 이런 MLCC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주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 앞서서도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듯이 MLCC에 대한 가동률이 현재 90%대까지 나옵니다. 이 다방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MLCC 안에서도 이제 전장용, 그 전기차용 MLCC가 있고, 자동차용 MLCC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용 MLCC가 있고, 그리고 5G에 들어가는 또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MLCC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잘 만들어내는 곳이 삼성전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아무텍이라는 업체는 어떤 부분에 관련되느냐, 얘네들은 이제 통신 장비용 MLCC에 대한 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런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전극 페이스트를 납품한다고 했죠. 그래서 MLCC에 대한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한 업체다. 어디에? 바로 삼성전기에 납품한 업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윈텍이라는 기업은 MLCC에 대한 검사 장비를 납품한 업체고, 이 기업이 2차 전지에 대한 검사 장비도 함께 하고 있는 업체고요.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가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노메트리 같은 기업들이 2차전지 검사 장비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 컨덴서 같은 경우에도, 사마 컨덴서에 대한 특징은 스마트폰용에 들어가는 MLCC에 대한 비중은 5%가 채 안 돼요. 그래 나머지 절반 이상이 무슨 부분이 바로 전장용 MLCC거든요. 그러면 이 LG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확장이 된다면 이 삼원 컨덴서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놓여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삼성전기나 지금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삼원 컨덴서가 주가적인 부분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2018년도입니다.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삼성전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2018년도까지 주가가 크게 한번 올라왔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사마 콘덴서 이것도 2018년도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10만 9천 원까지도 크게 오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리고 앞서 봤던 대주전자재료,
원래 이 세 가지가 MLCC 3총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대부분 2018년도까지 크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MLCC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이 다운되면서 주가가 이제 빠졌고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위치를 보더라도 지금 그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부분까지 좀 올라왔어요. 주가 상당부 올라와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용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용, 그리고 지금 전장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3호 콘덴서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저렴한 가격 단계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만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앞서 봤던, 자, 여기 해당하는 이 이형 필름을 생산을 해내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재료를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노텍은 우리가 이 MLCC를 만들어내는 원재료 세라믹 비드라는 작은 구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구슬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없고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그것을 국산화, 2019년도에 국산화 시켰던 기업이 바로 또 세노텍입니다. 그 최근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 조금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가가 앞으로는 좀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2018년도까지 주가가 상당부 올라왔고, 우리가 2018년도에 올랐던 것이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많이 올랐었지만, 이 기업들만큼 MLCC에 관련된 기업들 많이 올랐었어요. 이제는 이해가 되죠. 2차전지 시장 자체도 결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 MLCC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커지는 단계 안에서 MLCC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노텍이 현재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모습인데요. 이 세노텍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강소기업 100위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2차, 1차와 2차에 걸쳐서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 기업이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이기도 해요. 2차에 선정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꾸준하게 우리가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명심하시면서 MLCC 관련주들을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MLCC가 이런 전자제품, 전자기기에 대한 주원료로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MLCC 관련주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상로의 빨간 주식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